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경주시와 한수원이 후속 작업에 들어갔는데 원전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왕경도로가 당시 중국식 도시계획과는 다르게 조성됐다는 새로운 학설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경주시와 한수원이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 시민의 관심사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공동협의체에서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피력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81.4%의 찬성률로 지지해준 과정에서 경주 시민의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며 이를 치유할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민 참여, 즉 시민 참관단입니다.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지역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용료 핵연료 저장과 관련한 합리적인 지역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무엇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보상 방안 강구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수원은 2022년 3월이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에 이르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에는 착공해야 한다며 경주시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맥스터 건설에 필요한 절대 공기를 감안하여 신속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한수원이 2016년 4월 승인을 신청한 지 4년 만에 맥스터 건설이 확정됐지만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반발과 보상책에 대한 이견 등 연속적인 갈등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주민 보상책을 따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맥스터 건설에 합의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불만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반핵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실랑이를 벌여 기자회견 장소를 옮겨야 했고 양남면 주민 수십 명이 경주시청사 진입을 시도해 공무원들이 막는 등 2시간 가까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신라시대 왕경인 경주의 도로는 바둑판 모양의 중국식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인데요. 이와 달리 국가 사찰의 큰 도로들이 모두 왕궁인 월성으로 이어지는 왕궁 중심의 도시계획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엑스포공원에 있는 신라 왕경 모형입니다. 가로, 세로 바둑판 모양의 도로들이 질서 정연하게 나 있고 도시의 공간들이 각각 정사각형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이른바 리방제 도시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이후 거의 무비판적으로 학계의 정설로 굳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신라 왕경의 도시계획은 이와는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황룡사 남쪽에서 대규모 광장과 함께 발굴된 큰 도로는 왼쪽에 동궁과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흑륜사와 영묘사 등 당시 국가사찰 앞에 큰 도로들은 모두 왕궁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왕궁 중심의 도시계획이라는 겁니다. 신라 사찰의 공간과 기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신라 왕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왕궁으로 향하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왕궁의 사방에서 전부 다 이 왕궁의 대문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즉 권력의 어떤 집중을 표상하는 장치로서 도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구도들인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개별 사찰의 가람 배치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의 공간적 기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주가 완경이라는 도시 계획 하에서 사찰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고 전파되어 가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후에도 많이 다뤄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완경 도시계획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면서 당시 완경의 정확한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코로나19가 얼마 전까지 잠잠해지면서 학교도 점차 정상을 찾아가나 했더니 최근 다시 유행하면서 일선 학교가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학사 일정이 뒤죽박죽이고 등교 방식도 오락가락 바뀌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이 초등학교는 3주간의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번 주 월요일 개학했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아니고 여전히 1학기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1학기 시작이 늦어지는 바람에 1학기 수업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로 방학을 했던 겁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은 1학기 시작은 3월 1일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1학기 종료는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런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학 뒤 2학기 시작이란 관행이 유지됐지만 코로나19에 깨졌습니다. 2학기가 아닌가 했는데 아직 아이들이 1학기 교재를 가지고 등교를 하더라고요. 경북교육청의 조사 결과 도내 초등학교 473개 중 79곳만 여름방학 뒤 바로 2학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도 제각각입니다. 안동의 이 초등학교는 과대학교인데도 이번 주부터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재개했지만 또 다른 학교는 운영을 준비했다가 코로나 재유행에 최근 포기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은 학교 측 재량입니다. 많이 헷갈립니다. 학교에서 2학기 때부터 한다고 해서 이제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 또 학교에서 또 하기 힘들 것 같다 얘기를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학생 등교 방식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과대 학교의 경우 반반 등교에서 지난 12일 매일 등교로 결정했다가 17일 3분의 2 등교로 다시 바꿨습니다. 이 3분의 2 등교란 용어도 헷갈립니다.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라는 건데 기존에 초등학교는 격일 또는 격주 등교,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3, 고3은 매일 등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나마 3분의 2 등교는 교육부 차원의 9월 11일까지의 지침이고 그 이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어제보다 4명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경상북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보다 6명이 늘었습니다. 경산의 50대 여성과 경주 40대 남성, 칠곡 20대 여성 등 3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산의 다른 50대 여성은 지난 19일 확진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의 부인입니다. 김천의 2명은 부부 사이로 최근 충남 천안에 사는 친척이 김천을 방문했을 때 만나 감염된 것으로 경상북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에서 고등학생 18살 A군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A군은 먼저 입수한 일행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구조를 위해 다른 일행 3명과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5명 중 4명은 인근 서핑객에 의해 구조됐고 해경은 경비정 한 대와 해병대 등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A군을 찾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남북 지자체 간 교류 사업 발굴과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한 남북 경제 협력 포럼 특별 세미나를 오늘 경주 하베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이 포럼에는 인문 문화, 교통 물류, 기업 교류, 농축 수산업 등 4개 분과 4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